마이크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테스트 합니다. 자, 잠시 후 올코스킨 기본관 대부분은 확장 이전 오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화예술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의료와 이제 문화가 같이 융합하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메디시티 대구가 되고 이 컬러풀 대구가 되고 우리 중국청이 될 수 있도록 중국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귀빈들이 오셔가지고 다 소개를 지금 못 드린 것 같아서 우리 김철수 아까 우리 그 신협, 대구신협 이사장님 앞에 오셨는데 아까 인사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고 우리 김재영 대구시의 의사회 바로 직전 제가 모셨던 우리 회장님 앞에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다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대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우리 이 메디카로서는 앞서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도 더 훌륭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All for Skin 확장기전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축하를 위해서 많이 와주신 우리 문신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현수환 회장님 또 중구청장님 또 우리 눈 많이 오시라 제가 일일이 언급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원래 우리 대구가 미인의 고장 아닙니까? 그 왜 대구가 미인의 고장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사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과가 요즘 이제 팔공산에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만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혹시 미인이 줄까 싶어가지고 미인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제 아시아 최고의 피부과로 발소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축하와 경애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우리 임목구 원장님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메디시티를 기치
가치를 내걸고 하고 있는데 정말 메디시티 제일 앞에 주역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보면 정말 감탄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첨단의료 복합단계는 지금 신서 혁신도시 옆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의료관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만 벌써 1600명 외국 손님을 모셨답니다. 그래서 의사에 또 대구 의사에 전국 의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지만은 메디시티 대구를 위해서 정말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뛰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 우리 그 의사회 또 민복희 원장 중심으로 대구 메디시티 대구 달성되도록 잘 부탁합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동순로하고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지금 동순로가 명동 이상의 패션, 특히 젊은 사람들의 패션에 그 리트메스 시험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아주 과거보다 많이 활성화됐는데 시민들이 옛날부터 이런 줄 알아요. 몇 년 전에 동순로 팍 꺼졌어요. 꺼졌다가 다시 이 동순로가 이렇게 활성화된 데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우리 윤수정 청장이 애를 많이 썼어요. 애 많이 쓰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동순로가 잘 돼요. 올포스키도 잘 되니까 대한민국 대표 패션 젊음의 거리가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피부과 의사회를 위해서도 정말 일을 많이 하세요. 브레인이시고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적 20분 햇살이 모여서 우리 주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찬에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8년 동안 계속해서 이웃 돕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도 2006년에 중구청장이 됐습니다. 저랑 같이 8년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처음에 찾아뵀을 때 한 해 하고 말겠지 이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 이거 뭐 잘 되는가 또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시는 모습에서 외면의 그 미인들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인은 내면도 같이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솔선수범하시면서 보여준 그 모습에서 저희들은 감동을 했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또 저희들이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는 직원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구의 메디시티와 또한 이 업성의 한 축인 동성로에서 피부과를 겸연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오늘 새롭게 또 이전을 하시면서 그 20톤, 여러분 20톤 금방 생각 안 나십니까? 여러 가지 엄청난 킬로그램의 엄청난 모여진 숫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장님과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중구의 어려운 이웃들이 올겨울도 따뜻하게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내면과 외면이 같이 갖춰지는 병원들이 많이 속속 저희들한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회 전달하겠습니다. 국민회 이사 이병선, 귀하께서는 평소 꼼꼼하고 완벽한 일처리로 종평이 나 있던 바 이번 울프스키 피부과 확정이전 공사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껏 노력해 주신 점을 높이 취하여 이 패를 드리오니 앞으로도 귀하의 앞날에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울프스키 피부과 그룹 대표이사 의학박사 민복기. 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사 의용은 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강 교수님 두 분이신 석재현 교수님도 오셨죠? 어디 계신가요? 아,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대구 미래대학 교수님이시고 우리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널리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 제27회 금봉문화상을 또 수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라인대코의 김미덕 과장님 앞으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강동훈님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 선수 메모리얼 센터 강동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승현 선수도 감사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초전 작가이신 제구라가 또 시차조명전 회장이신 이중재 현무 작가 김종식 화백님께서 네,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화백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저는 지금 이제 제가 85년도에 프랑스를 가서 지금까지 이제 서울을 오가는 이제 전업 작가로 활동하는 작가인데요. 제가 처음에 참 어려웠을 때 민 박사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뤘던 사연들도 많고 그런데 작가들이 참 이렇게 요즘 작가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구 작가들이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작가 분이시고 저쪽에 양향옥이라는 작가도 대구 분이신데 참 이렇게 길이 험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민 박사님 하여튼 번창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저는 여러분 기억을 많이 할 겁니다. 모두 다리 아프실 텐데 그래도 또 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당해 주듯이 안에 실내 장식도 아주 멋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민복기 원장님의 스태프들요 좀 앞에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님은 정말로 100년이나 50년도 사람이 돌아가셔도 삼일장을 제일 많이 지냅니다. 그래도 애기를 낳으면 삼신할매인데 미답합니다. 삼신할매가 물신, 방아지신, 칼신입니다. 삼신할매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이 아주 어떤 수사인데. 이야, 감사합니다. 대단한 그 원장이십니다. 보세요, 병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확장 이전하고, 부럽기에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에 의료선도기관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올포스킨 피부과 미용장이 아시아 최고, 또 나아가서 세계 최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민복기 원장을 위하여!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재벌 작가 예, 그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먼저 그 확장 이전 개업을 축하드리고 다음 다시 한번 예, 다시 할까요? 예, 확장 이전을 민복기 원장님 병원의 어떤 확장 이전 개업을 갖다 축하드립니다. 저 같은 진짜 이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힘이 나네요. 그 앞으로 같은 무모한 발전과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민박사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얼포스킨 피부과가 이번에 확장 이전을 함으로써 대구 메디시티에 앞으로 입주하여 세계를 도약하는 피부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누구 짜둔가? 가셔. 잠깐만 인사하고. 왜 너무 앞치마 돼서 가셔야 되는데. 아, 예, 괜찮습니다. 예. 한번 더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헬로비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푸른 대구 가꾸기 시민 모임의 비료 주기 행사가 15일 대구 복무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복무동 이시아폴리스 단지에 있는 조경수와 가로수의 비료 주기와 오물 제거 작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숲 확대 사업을 위해 설립된 푸른 대구 가꾸기 시민 모임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사회 활동 등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동물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동물도 사람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